중구 필동의 한 골목길이 사진 갤러리로 변신했습니다. 코로나19로 마음이 지친 시민들에게 좋은 위안이 되어주고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은 임세혁 기자가 소개합니다. 중구 필동의 한 골목길에 위치한 갤러리. 10여 개의 해외여행 사진 작품이 걸려있는 이곳에서부터 전시회는 시작됩니다. 갤러리에서 나오면 골목길 담장에서도 해외의 다양한 관광지 사진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작품들은 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 미터에 걸쳐 전시돼 있어 길 가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. 저 밋밋했던 거리에 너무 활기찬 이렇게 되게 생기가 느껴지거든요. 그리고 여행을 안 가봤지만 제가 직접 가본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. 중구 필동의 골목 갤러리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요즘 사진으로 시민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한 갤러리의 제안에서 출발했습니다. 담장이 많고 걷기도 좋은 퇴계로 36가길의 특성을 살려 담장에 전시하고자 주민센터에서 건물주들을 설득했기에 가능했습니다. 시민들은 담장의 작품을 감상할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. 사진이 하는 역할들이 되게 많은데 갤러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거리에서 이 사진들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으면 좋겠어요. 기쁨도 주고 행복도 주고. 사진으로 여행을 보다라는 주제의 이번 전시는 11월 7일까지로 차후에는 다른 주제로 또 다른 전시회도 열 계획입니다. 필동만의 전통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.